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보너스 특식 메뉴는 어떤 거죠? 전복 김치입니다. 네? 지금 화일 전복을 사용해서 굉장히 쫄깃하면서 맛있는 전복 김치를 드실 수가 있어요. 전복 김치 저는 뭐 사실 생소한데 처음 들어봤어요. 아예.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자,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전복은 아까 닦는 방법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깨끗이 닦으신 네. 다음에 네. 집에 있으신 숟가락 활용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은 따라하실 때 꼭 고무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왜죠? 왜 위험하죠? 이 날카로운 부분에 손을 베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신 다음에 자, 먼저 이렇게 워밍업 먼저 한번 해볼까요? 숟가락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떨려요. 자, 규현 씨 뾰족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자, 숟가락을 짧게 잡으셔야 돼. 길게 잡으시면 다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걸리죠? 들어가지 네네네, 않죠? 네네네.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쑥 한번 쑥 넣어주시면 똑 소리가 납니다. 닿았어요. 똑 소리 났죠? 네네. 떨어졌어. 그대로 제껴주시면 돼요. 요. 오, 이렇게 했어요.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잘하시네. 1대 1! 자, 여기까지 1대 1이에요. 1대 1이에요. 자, 규현 씨는 내장을 네네.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내장을 이렇게 제껴줍니다. 네. 옆에 붙어있는 부분을 쏙 빼주시면 이빨 부분까지 갈 겁니다. 여기서 짧게 잡으신 다음에 똑 떼주시면 내장만 제거가 돼요. 아, 자, 이빨을 다시, 잡고, 아. 다시, 네. 됐죠? 이야, 잘한다. 잘하시는데요?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빨간 게 막 드러나는데. 네, 그게... 그거 이빨입니다. 이렇게 이빨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톡 떨어내시면 이렇게 이빨이 분리가 됩니다. 와, 이거 세다. 아까랑 달라, 진짜로. 네, 활전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새우님은 왜 안 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소통을 좀. 혹시 제작진한테 하기 싫다 그랬나요? 아니요.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오해하시겠어요, 보시는 분들. 예. 내장은 셰프님 쓸 건가요? 자, 내장은 김치에는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른 요리에 전복죽이나 뭐 네. 다른 요리에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복은 어떤 분들에게 좋습니까, 셰프님? 전복은 굉장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자, 스트레스에 간이 지쳐 있으신 우리 세훈 같은 분. 네네. 저 간 지쳐 있어요. 전복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관은 어디에 하면 좋습니까? 보관이요? 네. 보관은 수조가 있으시면 집에? 수조가 보관... 있으시면 사른 상태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 형편이 안 돼서 수조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오도독한 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칼집을 약간 넣어줄게요. 자, 우리 횟집감은 전복 했을 때 이렇게 칼집을 많이 넣죠. 뒷면을 넣는 거죠? 네, 뒷면을 넣어주셔야 돼요. 앞면을 넣으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제가 부는 거예요. 전복 돋밥에 사용했던 전복처럼 옆으로 저밀듯이 너무 두껍게 써시면 질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로. 보통 고수들은 이거 하나에 몇 점 정도 나올까요? 고수들은 한 7점 나옵니다. 오. 7점입니다. 와! 1대 1! 그러니까 1대 1에서 2대 2! 자, 이기면 뭐가 있죠? 뭐, 미안해요. 거기까지 쓰는 것 같습니다. 저 8점 나왔어요. 오! 3대 2! 2. 네, 잘하셨네요, 규현 씨. 자,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활전복 이렇게 손질이 어렵습니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에 양념장만, 김치 양념장만 만들면 오늘 전복김치 끝납니다. 아, 맛있겠다. 자, 고춧가루 네. 하나. 고춧가루 하나. 가득 총 3큰술을 넣어주시면 돼요. 가득 3큰술. 다음 설탕. 설탕. 2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 2분의 1스푼. 마늘 2분의 1큰술. 물엿 크게 하나 떠서 1큰술. 까나리 액젓 1큰술. 오늘 만들어놨던 맛간장. 맛간장 2분의 1스푼. 아, 오늘 만들었던 거요? 네, 오늘 만들었던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매실청 2분의 1스푼.
넣어주시면 양념장은 끝납니다. 어, 끝이에요 이제? 네, 끝이에요. 쉐깃쉐깃. 자, 잘. 약간 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되기가 돼야. 이야, 궁금하다. 맛을 한번 세우 씨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아. 어떤 맛이에요? 새콤달콤한데 네네. 젓갈향이 올라와서 약간 그 김치 양념이 나와요. 근데 약간 되직하니까 네네네. 뭔가 전복이랑 만났을 때 양념이 잘 배일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아, 그대로 투하. 오. 자, 저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쪽파라든지 미나리 뭐 이런 것들 안 넣는데 네네. 맛있게 드시려면 미나리, 뭐 쑥갓이나 뭐 배추 넣으셔도 되고 물을 넣으셔도 됩니다. 어, 굉장히 시원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버무려서 숙성을 시키나요? 네, 한 하루 정도만 숙성시키면 굉장히 맛있는 전복김치가 될 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요? 네, 바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와, 진짜 맛있다. 흰밥에, 뜨거운 흰밥에 올려서 먹어보고. 네, 흰밥에 드셔도 되고 아까 같은 전복덮밥에 같이 드셔도 야. 됩니다. 기운 식구를 밥에 한번 올려봐. 좋습니다. 매실이 들어가서 이제 좀 단맛도 올라오고. 네,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죠. 아,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 오. 4대2? 4대2! 와,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으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 흰밥 또 올려봐. 흰밥 올려봐요. 우와. 올려봐요. 우와. 진짜. 밥이랑 조화가 와 진짜 맛있어. 와 밥도둑. 네, 밥도둑 맞습니다. 이거는 와. 보관이 얼마나 되나요? 어, 보관 굉장히 오래 될 것 같아요. 뭐 밀폐 용기에 넣으신다면 한 달 정도도 갈 것 같은데요. 어, 너무 맛있. 이거 진짜 맛있다. 야 맛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나중에 꼭 지플라이브 홈페이지 통해서 레시피 확인해서 한번 해보시면 아주 별미가 될 것 같습니다. 레시피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른 보양식이 되실 겁니다. 어.